경기도는 자체 사업으로 가정보육 어린이를 위해 과일 꾸러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과일을 두 차례 나누어 집으로 배송해 주는 건데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썩은 과일이 배송됐다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명시에서 생후 8개월 아기를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는 이모 씨. 가정보육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기도 건강과일 꾸러미를 신청해 최근 집으로 배송받았습니다. 사전 안내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배송된 과일 꾸러미. 박스를 열어본 이 씨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상한 과일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왔네. 만약에 내가 집에 없었으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잖아요. 샤인머스켓을 이렇게 플라스틱 박스에 있어서 들었는데 뒤로 이렇게 뒤집었는데 물이 줄줄줄줄 흘렀고 알알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봉투를 까서 보니까 그 알알에도 다 이게 곰팡이가 펴서 썩어 있더라고요. 관할 지자체인 광명시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더니 과일 공급 업체의 배송상 문제였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비슷한 시기에 이 씨처럼 상한 과일을 받았다는 민원이 인터넷 카페와 SNS에 빗발쳤습니다. 광명시는 민원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과했습니다.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만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아무리 배송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안 됐을 텐데 처음부터 상태 좋은 과일을 보냈으면은. 광명시는 문제를 일으킨 과일 공급업체를 제외시켜 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업체에서 광명시에 클레임이 많이 나와서 광명시에서 강력한 클레임을 걸어서 저희가 못하게 됐어요. 현재 경기 지역에 건강과일 꾸러미 공급업체는 네 곳으로 경기도는 해마다 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합니다. 가정보육 현황과 신청 인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10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투입되는 사업비는 90억 원이 넘습니다. 이번에 배송 문제를 일으킨 업체는 올해 처음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업체는 올해 처음 시작한 업체예요. 그전에 공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공급했던 다른 시군 지역들은 문제가 거의 없어요. 가정보육 어린이를 위한 좋은 취지의 정책 효과를 달성하려면 납품업체와 시민 모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박희풍입니다.